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예, 본격적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다들 화이팅 하시고, 식사 맛있게 잘 챙겨 드시면서, 예, 하루,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예, 아침 맛있게 먹을 건데, 자, 미나리의 향이 아주 좋습니다. 미나리 김치. 미나리 김치에다가, 어제 저녁을 좀 일찍 먹었는데, 일찍 배부르게 먹어서, 예, 자기 전까지 뭐안 먹다가, 오늘 아침 되니까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와, 치폴레 소스가 살짝 그 소세지 기름이랑 같이 해서 굳혀져가지고 아주 희한한 비주얼이 됐습니다. 자, 존슨빌 소세지에다가 가운데 치폴레 소스, 치폴레 드레싱. 딱 놔두고, 후라이 2개 올라간 잡곡밥 아주 듬뿍 들어 있습니다. 뚜껑 같이 올려놓고, 아이고 아이고, 뚜껑이 미끄러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냄새 좋습니다. 양송이 스프 될것 같습니다. 양송이 스프, 양송이 크림 스프. 와, 냄새 아주 향긋한데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부드럽게 단백질과, 단백질이 한다, 소세지와 계란. 네. 계란에 달콤하게 치폴레 드레싱 올려서 가보겠습니다. 뭔가 단순하지만, 예, 달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인 것 같습니다. 요맛이 또 날씨가 좋습니다. 예, 미세먼지도 없고. 이렇게 미세먼지 없는 날이 며칠 지속되면 또 한켠에 불안합니다. 언제 또 미세먼지가 찾아올지 몰라서.
어제는 좀 일찌감치 퇴근해가지고 빨리 샤워하고 아내랑 애기랑 이제 돈가스 먹으러 돈가스 맛집이 있다 그래서 돈가스 먹으러 가서 아주 돈가스로 포식을 하고 근처에 그 수봉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 가서 이제 산책할 겸 산책도 하고 거기 놀이터 있어서 놀이터에서 놀고 그랬는데 놀다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 외 공원 공원 정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무슨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공원 언덕을 쭉 올라가다 보면 뭔가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해왔을 것 같은 슈퍼 매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한강라면이라고 요즘 끓여먹는 라면 있지 않습니까? 기계에다가 용기 딱 올려놓으면은 그 용기 안에 이제 물이랑 라면 해가 봉지라면 해서 딱 끓여먹는 거. 배는 부른데 돈가스 먹어서 배는 불렀는데 거기 바람 선선하게 딱 불고 그 공원이면서 약간 산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라면을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끓여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먹었는데 맛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앞에 컨테이너 차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차를 살짝 이동했습니다. 계속 먹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라면 먹었다는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어제 근로자의 날인데 나름 나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자 오늘부터는 밥 먹고 화이팅 들어갑니다.
소세지를 건져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근로자의 날이라서 이거 화물 일하는 물량이 별로 많지 않았고 오늘까지도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근데 또 보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껴있고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네. 이번 달은 뭔가 네. 약간 어수선한 느낌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출근해서 일을 할 때만큼은 최선을 하면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뭐 공휴일이니 뭐 쉬는 날이니 해서 쉴 때는 또 쉬는 날에 맞춰서 열심히 쉬면 되는 거고 상황이 어떻든 저는 저 페이스대로 꾸준히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하게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스프 마저 먹고 열심히 하고 점심에 또 먹을 게 있는데 네. 이따가 점심 때 잠깐 또 틈 나면은 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꾸준히 계속 일을 하면서 해오면서 느낀 건데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다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내 성향과 내 스타일이랑 안 맞으면 그게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여러 가지로 시도도 해보고 여러 방법들도 내가 방법을 듣고 나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해보기도 하고 뭐 많은 경험을 해봐야겠지만 하다 보면
내 스타일이고. 왜 안 가려 저거? 나에 맞는, 나한테 적합한 그런 방법들, 스타일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하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뭔가를 하고 노력을 했을 때 나만의 방법도 방식들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이 시작되면서 출근들 다들 하실 텐데, 오늘 하루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좀 뭔가 깝깝하고 뭔가 하는 일이 좀 불안하다거나 좀 힘이 든다거나 하실지라도, 오늘 하루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하루 잘 보내시면서 하시다 보면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 내가 힘들고 뭐 안 좋고 그래도 꾸준히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또 어떤 기회를 내가 볼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